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현대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자연입니다. 아파트와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만나는 하늘은 건조하며 가로수 밑동이나 조그만 화분 말고는 흙을 만지거나 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초록물질이 없는 공간에서 활동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며 초록빛이 넘치는 공간이나 숲에서의 활동은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쾌활감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자연에서 심리적 야생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니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끌어안기, 맨발로 흙 밟기, 흙 만져보기, 나무 옆에서 깊은 심호흡하기, 숲에서 인생에 관한 명상하기, 숲에서는 세상사와 관련된 일 생각하지 않기, 생각 중지 훈련, 숲에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말없이 서로 바라보기, 숲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기,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감상하기, 나뭇잎 위에 누워보기, 누워 하늘 보기, 삶, 환경, 생활습관, 그리고 마음을 녹색화하면 우리의 세포 또한 젊어집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